이번에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이준석 씨가 이제 울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회장장에서 이제 눈물을 보였잖아요. 눈물을 보여서 이제 뭐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흔히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이제 잣됐다.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쫓겨난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의 미래가 좀 어떤지 김기현 당대표. 선생님 예전에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. 그 전에 내가 그분이 당대표라는 거 당선이 될 거라는 걸 얘기했었던 것 같고. 또 그분이 또 뭐랄까 잘 못할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변함이 없는데 그게 좀 강함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너무 약하신 분이야. 그분 자체가.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봤을 땐 내년 총선이 되기 전에 거의 크게 바람이 불어서 뭐 그 국민의힘 당이 쇄신을 위해서 아마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보여지기도 해. 아,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 이대로라면은 너무 그리고 또 그분의 운세가 많이 안 좋아.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그분한테는 생기겠지. 오래 못 한다. 그럴 것 같으네. 그럼 총선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어느 당이 이길 것 같아, 지금? 총선은 민주당이 이길 거야. 근데 내년 1, 2월이 아주 큰 바람이 불어올 것 같아서 한편은 그게 걱정이 돼. 아 내년에? 일단은 이제 김기현 당대표는 오래 못한다. 너무 카리스마가 없으셔. 그러니까 내 마인드, 내 생각이 없는 거지. 그냥 끌려가는 사람인 거야. 좀 대표라 하면 주관도 있고 할 말은 또 위에다 하고 또 밑에 사람들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나 그런 게 너무 부족하신 분이지. 이게 좀 잘하시는 분이지 으쌰으쌰는 아닌 쪽이지 그분.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 사주의 성향대로 본다면은 그냥 크게 한 당이나 이런 집권 여당을 책임질 만한 그릇은 아니라고 보여지지.